그동안 사람만의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보세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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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100% 국내산 찹쌀의 쫄깃쫄깃함, 쫀득쫀득함을 입안 가득 느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네? 거기에다가 여러분 이 떡을요, 여러분 그냥 딱 씹었을 때 쫄깃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안쪽에 고소함과 씹히는 맛까지. 그러니까 그럼요. 동북콩, 강남콩 소에다가 견과류를 그득하게 넣어드렸거든요. 네. 거기다가 네. 그냥 갈아서 넣은 게 아니고 부숴서 넣었기 때문에 입안에서 오독오독오독오독 씹히는 재미까지 느껴보실 수 있는 그럼요. 거죠. 그럼요. 그리고 이 견과도요 한두 가지 넣은 게 아니에요. 네. 호두에, 여기 보세요. 자세, 아몬드에, 호박씨에, 땅콩까지. 왜 견과류는 매일매일 꾸준하게 먹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네? 그 꼭 먹어야 되는 견과류를 가득하게 넣어드려서 정말 임금님 수라상에 올라갔다고 하는 그 귀한 두텁떡으로 만들어 드렸어요. 네? 현미 녹두떡. 하나하나하나 진짜 드시는 재미, 골라먹는 재미가 그럼요. 있습니다. 네? 현미 녹두떡부터 시작을 할게요. 예, 현미피에 녹두 소. 이렇게 앞쪽에 있는 게 피에 들어간 거고요. 뒤에 붙은 게 소에 들어간 거예요. 네? 호박 석류떡. 그리고 옆쪽에 보시면 클로렐라 솔잎떡. 네? 자, 들어만 봐도, 어머, 이거 정말 건강하겠다는 느낌의 맞아요. 이름들이 다 붙어 있잖아요. 네? 그만큼 정말 원료 신경 썼습니다. 백년초 고구마 떡에, 여기에 블랙푸드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흑미 흑임자 떡까지 다. 네.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미니 호박 두텁떡까지. 이건요, 진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딱딱 입에 넣어주시면 너무 좋고요. 맞아요. 그게 다른 종류의 떡으로 해서 저희가 다섯 가지 떡을 두텁떡으로 다 만나보실 수가 있고, 네? 두텁떡뿐만이 아니라 상큼한 과일떡까지 만나실 수 있어요. 맞아요. 아니, 딱 보고만 있어도 너무나 사랑스럽고 네. 너무나 이쁘잖아요. 이것도요, 그냥 한 종류로 다 보내드리는 게 아니에요. 싱그러운 사과떡뿐만이 아니라 옆에 보시면요, 정말 핑크빛이 너무나 사랑스러운 딸기떡에 과일 중에도 정말 열대과일의 대명사죠. 바나나떡에 보랏빛이 정말 예쁜 포도떡에 거기다 달콤함이 일품이 메론떡까지 과일떡도 다섯 종류이기 때문에 골라먹는 재미까지 있고요. 네. 고객님 혹시 보다 보면서 이렇게 빛깔 이쁜데 혹시나 인공적인 색소가 들어간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하셨다면 고객님 아닙니다. 자연의 빛깔로 하나하나 정성껏 만들었기 때문에 안심하시고 드셔도 좋고요. 아, 오늘 이제 또 하이라이트가 요건 것 같아요, 저는. 진짜. 그래서 여러분 오늘 꼭 오시면요. 손편 따로 빚어야 되나 따로 사야 되나? 그렇죠. 아니, 아니.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네, 그냥 집에서 이렇게 쪄드시기만 하면 되는 모시 완두콩. 들어가 있는 이 송편까지도 오늘 망하게 보내드리니까 네. 온 가족 모였을 때 송편 만들려고 하면요 네. 힘드시잖아요. 그런 수고 저희가 덜어드리겠습니다. 아, 진짜 쫄깃쫄깃하게 일품인 네. 송편까지도 저희가 다 드릴 거예요.